1월 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2021-2022 멜빈 존스 동지의 밤 행사가 지난 28일 부산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917년 멜빈 존스가 설립한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연례 행사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100만 불의 국제재단 기금 모금을 목표로 회기를 시작했으며 작년 상반기에 75만 불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각종 기금 전달식과 함께 시상식을 준비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 A지구 장준용 총재는 섬김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표어를 늘 곱씹으며 주변을 섬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격려와 함께 감동으로 참 봉사에 앞장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지난 27일 보령문의 애간태 공연장에서 2021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육에 앞서 올 한 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준 생활지원사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동일 보령시 시장은 외롭고 쓸쓸한 노년기를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생활지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령지역 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기초적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담당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노숙인들이 재활시설에서 지내며 아픔과 삶의 희망을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 해체,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진솔하게 그려낸 노숙인들의 작품이어서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천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이 마련한 전시회엔 거리를 떠돌다 시설에 머물게 된 노숙인 10명이 지난 10달 동안 그린 60여 점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온 정신장애를 지닌 홍나니 씨, 유일한 피부치인 언니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화폭에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노숙인 작가님들이 사실은 신체적인 부분은 의료 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호전이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땅히 없었는데 이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런 전시회를 이제 개최함으로써 그분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보시면서 자긍심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끼고 용기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 오셔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 가족과의 추억과 재회의 바람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푸른 솔잎처럼 묻어납니다. 가슴 속에 묻어둬야만 했던 그리움과 소망을 화폭으로 담아낸 노숙인들의 작품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